만약에 1톤 카고가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 차량을 판매하고 간 차가 있어요. 맞지? 이 차가 1시간 전에 대구에서 판매하러 올라오신 분이야. 1시간 만에 판매할 거야. 굳이 뭐 비싼 차 살 필요가 없어. 깨끗하잖아요. 이런 걸로 무조건이야. 너무 아까워서. 저희 쪽에서 그 계약하신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? 예, 3년 정도 됐어요. 스타리아. 예. 번호 포함으로 사셨나? 넘버 달린 차를? 신차를 샀어요. 아, 신차 사서 번호판만 장착하신 거예요? 예, 예, 번호판. 아, 그 사장님도 그런 차를 원하시는 거예요? 3벤으로 하실 거예요? 그래서 어떤 게 좋을 건지, 1톤이 좋은지. 네. 좀 스타리아 3벤은 좀 제한적이긴 해요. 파레터 같은 이런 거는 못 싣고. 장거리도 보였고 그런 거는 거의 근거리 위주죠. 그냥 한 뭐 열흘 정도 하면 순주에 한 100만 원 정도는 할 거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하는 취지에 따라 틀려요.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운동 삼아 적당히 좀 벌면 된다 그러는 분이 있고, 그런 본인 의지에 따라 차 종류도 틀려지고 그런 수입이 틀려지는 거죠. 편하게 하시려면 스타리아로 하세요. 그게 물건이 많아요? 그런 것도? 많이 없죠. 없으니까 열흘만 하시고 수입도 100만 원이면 생활이 되겠어요. 뭐 그렇게 수입이 상관없다 그러면 우리 승용차처럼 타잖아요. 승차감도 좋고. 적당히 하고 일반적으로 하려면 1톤으로 해야죠. 그걸 정하시는 거예요. 스타렉스 3벤으로 할지. 번호판 가격은 동일해요. 스타리아 3벤은 좀 제한적인 게 많아요. 근데 좀 일이 좀 수월하고 간단한 짐들이잖아요. 높이 짐도 아니고. 아니면 좀 수입이 좀 그렇다 그러면 1톤 카고나 아니면 윙바디 홀 받아서 하시는 거는 그 두 가지. 일거리는 1톤 카고가 가장 많아요. 1톤에서 조금 더 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하려면 윙바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벤으로 할 시에는 3벤이 가장 비싸요. 차값은 일거리는 가장 적어요. 운임도 적어요. 1톤보다 더 적어요. 똑같은 짐이라도 LPG는 1톤들은 올해부터 24년 신차들은 다 LPG로 바뀌었어요.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중고차를 좀 사가지고 하다가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. 그렇죠. 그게 중요해요. 중요하다는데. 네. 만약에 1톤 카고가 생각 있으시면 오늘 여기 차량을 판매하고 간 차가 있어요. 대구에서 1톤 카고예요. 넘버 다 달리고 장비도 다 돼 있어요. 그 차가 차 값도 저렴해요. 장비가요? 장비는 그물망하고 영업하던 거니까. 심지어는 뭐 내비, 블랙박스 이런 거 다 돼 있고, 네. 공구함 공구도 다 돼 있고, 차가 아주 저렴해요. 1톤인데 19년식에 19만 킬로. 이거 지금 수출을 내보내도 받는 차예요. 실컷 타다가도 손해를 안 봐요. 이런 차를 사면. 그럼 이건 몇 킬로 정도 탈 수 있을까요? 아니 뭐 대중 없어요. 최근에 1톤도 저희가 50만 이상도 받고 하기 나름이죠. 차를 좀 버려가 있을까요? 볼 수 있죠. 바로 밑에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차 따로 넘버 따로 사면 이전비 부대 비용이 좀 들어가요. 근데 한 번에 달려 있으니까 이전도 빠르고 부대 비용도 좀 적게 들어가고 통째로 그냥 인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. 다시 팔 때도 저희가 다시 인수를 해요. 지금 뭐 타이어라는 일은 다 괜찮아요? 다 좋아요.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제가 놔뒀어요. 오늘 들어왔어요. 오늘. 그래서 수출을 보낼까 놔두고 판매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. 이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영상을 바로 올렸어요. 오늘 이쳐 바로 밑에 있어요. 그 친구가 공무원자 가지고 디젤트를 디젤트를 가보라더라고. 거기는 믿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대표님이 13년째 이거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믿고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. 자기는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괜찮더라 그러더라고요. 영업용 보험은 얼마나? 보험은 첫 보험이니까 한 180, 200 잡아야 돼요. 차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내려가서 한 가보자고. 네, 네. 차 보여드릴게요. 한 시간 전에 타고 갔어요. 너무 아까운 사고도 없었고 우리가 판매했던 차예요. 또 중고 타면 위에 캐리어하고 공구함 두 개 다 달아야 되죠. 그물망 다 돼 있죠. 어디 뭐 사고 데미지 먹은 게 없단 말이에요. 그대로 영업하던 거. 타이어 좋잖아요. 타이어 간지도 얼마 안 됐어요.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. 차 담배도 안 펴요. 이분은. 다행이네. 저 아까 우리가 매입할 때도 엔진 열어가지고 누유 한 방울이 없더라고요.
마치 이 차가 한 시간 전에 대구에서 판매하러 올라오신 분이에요. 한 시간 만에 판매할 거야. 이분이 상담하러 오셨거든. 그런 경우 많잖아. 상담만 하고 왔다가 계약서 쓰고 가시는 분들. 항상 디젤 트럭에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지. 관리를 잘했다니까 아깝다니까요. 이분이 우리한테 8만 킬로인가 이렇게 가져갔다가 한 2년 동안 요 정도 탄 거예요. 굳이 뭐 비싼 차 살 필요가 없어요. 깨끗하잖아요. 이런 걸로 무조건이에요. 너무 아까워서 지금 오늘 가져와서 안 했는데 새 차 싹 한번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. 깨끗하게 해서. 와, 마음에 든다. 네,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추천을 안 하죠.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. 오래된 차들 보면 옆에 막 불미지가 막 쑥쑥 들어가고 하는데 깨끗해요. 다 매는 거 다 있어요 안에. 이 안에 다 있구나. 네, 공구함이 세 개예요 총. 여기 하나, 저기 하나, 저 위에 하나. 네. 진짜 전국 최저가, 전국 최저가. 이건 제가 그 유튜브 올려놨죠. 이건 내일 무조건 팔리는 차예요. 맞잖아요. 그 금액 소자본으로 하는 분은 무조건 사줘 이런 거는. 아유, 아유, 천천히 하세요. 천천히. 예, 예. 현재 사장님 명의로 사업자가 있어요? 없어요 지금요. 그렇습니다. 없어요? 저는 무조건 한 3일 안쪽으로 팔 자신이 있는 차예요. 넘버 달린 차는. 잔금은 이거 서류를 사장님이 가져오고 저희가 판매하는 서류랑 해서 접수하면 이런 접수증이 나와요. 사장님 서류 갖다 주시고 당일이나 다음 날에 바로 접수할 거예요. 서류가 다 갖춰졌어요 저희는. 이거 요 부처님은 이제 경기거로 바꿔줄 거 아니에요? 경기 넘버로 바뀌죠.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할 게 뭐예요 그러면? 구비 서류 들고 자격증 내일 몇 시 찾으러 간다고요? 자격증을? 예, 자격증 내일 찾으러 가요. 서류 준비해서 일로 다시 오세요. 서류는 뭐 어떤 서류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. 사업자 허가거는 바로 나오는 거예요? 열흘 걸려. 열흘. 양도 양수하는데 빨리 하면 8일도 나오는데 한번 좀 서둘러 볼게요. 순서가 있어요. 사업자를 내야 함을 복지카드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나면 어플 깔아 드릴 거고. 일단 그럼 계약금을 제가 어떻게 뭐 넣어 드려야 되잖아요. 19만 5천 킬로 저게 많이 탔는 거예요? 이게 좀 8만 10만 탄다고요. 1년에 2년 타도 20만이에요. 많이 타는 사람들은. 많이 탄 건 아니고 저런 엔진은 100만 킬로 이상 보고 제작을 해요. 엔진은.